오늘 새벽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술 취한 운전자가 20여 킬로미터를 달리는 동안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이지연 기자입니다. 화면 왼쪽에 상행선 차들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중앙분리대 너머로 차량 한 대가 같은 방향으로 질주합니다. SUV 승용차가 고속도로를 거꾸로 달리는 겁니다. 놀란 차들이 속도를 줄이지만 승용차는 아무렇지 않게 추월차로를 지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다가가서야 멈춰섰습니다. 역주행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날 뻔했다, 뭐 죽을 뻔했다, 이런 아찔한 신고 내용도 있었고. 중부고속도로 대소분기점에서 서울 방면으로 가려던 김 씨는 반대 방향으로 들어서자 그 자리에서 차를 돌린 겁니다. 김 씨는 이곳에서 경기도 안성까지 고속도로를 타고 20km가량을 거꾸로 내달렸습니다. 원인은 술이었습니다. 술도 취하고 정신도 없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셨다고 그러시네. 아찔한 역주행은 다행히 새벽 시간대라 차량이 적어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20분 정도 역주행하는 동안 도로공사는 아무런 대응도 못했습니다. 보셨지만 그걸 거의 찰나잖아요. 거의 1분도 안 걸리는 시간이잖아요. CCTV로 그 차를 어떻게 추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어렵고. 진출입로가 다르고 중앙분리대로 나뉘어 역주행이 쉽지 않은 고속도로.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역주행이 나타나고 대형 참사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단속 강화는 물론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